김정은 동지께서는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위협이 노골화되고 있는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큰 그림. 참석자들은 북한이 대를 이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행태는 북한 정권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한미